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하고 제라늄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요. 여기서 제가 분갈이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그랬는데 좁아요. 너무 다들 너무 잘 자라서 지금 뭐 칼라데아가 아니라 얘네 칼라디움도 지금 막 이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애들이 너무 잘 자라니까 제가 여기 껴갖고 앉아서 분갈이를 할 자리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봄이니만큼 꽃 피고 예쁜 애들이 많아서 좀 언박싱과 함께 좀 자랑을 좀 해보려고 여기서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언박싱을 할 아이는요, 얘는 실버 레이스라는 애예요. 진짜 잎이 레이스 같이 생겼죠? 제가 얘를 원래 더 그린 가든에서 직접 가서 작년에 샀었어요. 그래서 잘 키우다가 겨울에 동백이 건조해지길래 동백 잎에다가 분무를 해주다가 그 옆에 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무를 실버레이스가 같이 받은 거예요, 물을. 그래갖고 과습으로 죽였죠. 근데 요즘에 자꾸 이제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실버레이스를 마구마구 자랑하시는 분들이 생기길래 너무 또 예쁘길래 또 드렸습니다. 얘는 파는 데가 흔치 않아요. 얘가 백묘국은 되게 흔하잖아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실버 레이스는 조금 더 이파리가 여리여리하고요. 납작하고요. 이제 나중에 얘가 이렇게 나무처럼 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엄청 뽀샤시하게 진짜 신부 드레스의 레이스처럼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얘는 정말 과습 주의해야 되니까 분갈이 할때 펄라이트 많이 섞어가지고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가볍게 그냥 이런 슬립분으로 시켰는데 여기 잘 어울려서 여기 심어주면 되는데 얘는 웬만하면은 흑막분 같은 저화도로 구운 토분에 통풍이 잘 되는 데다가 심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그때 눈올때 얘가 약간 눈그 입자처럼 생겼죠. 겨울왕국 식물 같죠?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너무 예쁜데 제가 그때 눈올때막 동영상 찍고 그랬는데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드렸어요. 제 습관이 또 죽인 식물은 또 사요. 정복을 해야 되거든. 내 사전에 죽인 식물이란 없다. 그리고 그때 이미 그 실버레이스 데리고 왔을 때 약간 너무 유묘를 드렸어요. 얘도 뭐큰 아이는 아니고 유묘인 상태인데 얘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그때 더 그린 가든 센터에 갔을 때 실버레이스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없는데 이제 덜 자란 건데 얘라도 데려가시겠어요? 라고 사장님이 물어보셨고 덜컥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갖고 잘 키울 수 있어요 데리고 왔는데 유묘한테 분무기를 맞히는 바람에 죽여가지고 두 번째로 드린 실버레이스입니다. 얘도 진짜 너무 예쁘니까 과습으로 죽이지만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으니까 실버레이스 한번 드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번엔 죽이지 않고 나무로 키울 겁니다. 그리고 얘는 레드 판도라라는 제라늄이에요. 제가 제라늄을 진짜 못 기르거든요. 제라늄 똥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라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꽃도 많이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얘가 너무 크다. 오,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오, 가지치기를 못했어. 이제 꽃이 지면은 제가 가지치기 하려고 그래요. 얘 제라늄이 꽃이 너무 안 펴가지고 고민이라 그랬는데 그때 개화촉진제 하이포넥스를 주고 나서 이렇게 꽃대가 지금 여기 5개 폈는데 여기 지금 5개 난리 났어요. 꽃대들이. 그래갖고 이 제라늄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또 재미가 들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핑크색 그 살몬킨 제라늄도 지금 꽃대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꽃이 피면은 너무 또 즐거울 것 같아서 지금 동백이 이제 다 졌잖아요. 그래서 제 베란다와 제 거실에는 항상 제철 꽃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절화가 시들어서 버리면은
기분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예쁜 꽃은 뭐다? 내가 키운 꽃이다. 얘가 꽃이 안 폈던 이유가 이제 그 영양분이 모자라서도 있지만 햇빛도 모자랐고요. 제가 가지치기를 또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잎으로만 막 영양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잎도 좀 따주고 순지르기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더라고요. 너무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 꽃이 펴서 어쨌든 꽃은 즐기고 나중에 꽃이 지면은 잘라서 삽목해가지고 나눔도 하고 그러려고 해요. 돼지. 제라늄 돼지. 쟤보다 더 예쁜 애는 살몬 귀인데 이제 걔는 꽃대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걔가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빨간색 제라늄이에요. 이름도 너무 예뻐요. 제가 요즘에 식물을 고를 때 이름 예쁜 식물을 사려고 그래요. 이제 거의 유통명이기는 한데 학명은 아니고 유통명인데 너무 이름이 얘는 레드 판도라예요. 그래갖고 꽃이 빨간색 꽃이 피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빨간색 제라늄을 찾았거든요. 근데 빨간색 제라늄이 진짜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꽃 모양이 예쁜 애를 고르고 색깔도 이제 예쁜 애를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찾다 찾다가 얘를 찾았습니다. 이 꽃 모양이 튤립 모양이에요. 튤립형 제라늄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활짝 피는 것도 있고 처음에 이렇게 오므러들었다가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 굉장히 우아하게 생겼고 감사하게도 더 그린가든 센터에서 이렇게 실한 꽃대를 물은 아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얘도 이 작은 슬립분 여기에다가 심어주려고요. 레드 판도라. 이름도 진짜 너무 매력적이죠. 레드 판도라. 잘 키워야지. 그 제라늄을 제가 처음에 얘를 너무 큰 데다가 심은 거예요. 큰 데다가 심으면은 이 모체보다 여기 뿌리 부분이 작아야지 꽃이 많이 피거든요. 근데 제가 욕심부리고 몰랐을 때 너무 큰 화분에다가 심어줬더니 1년 동안 꽃을 안 보여주고 제가 지금 뿌리만 막 열심히 키운 거예요. 뿌리를 키우느라고 꽃을 안 피운 거죠. 하지만 얘는 제가 이제 잘 알았으니까 한 요만한 제일 작은 슬립분에다가 심어주고 꽃을 열심히 계속 볼 예정입니다. 제라늄은 실내에서 키우면은 이제 햇빛하고 영양만 어느 정도 잘 보충해주시면은 계속 꽃 피는 거 아시죠? 저는 제라늄 냄새가 싫더라고요. 제라늄이 병충해가 없는 이유가 벌레들이 이 냄새를 싫어한대요.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요. 꽃도 향기가 없고 약간 이걸 무슨 약간 모기약 냄새가 나요. 저는 모기약 냄새가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 이파리를 제가 따주거나 그러면은 그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 동안 제라늄을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그래갖고 방치해서 저렇게 막 무성하게 된 건데 그래도 이제 이 냄새도 약간 썩 좋진 않아 아직도. 냄새도 약간 익숙해졌고 그래도 꽃이 저렇게 예쁘니까 어떻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다가 로즈마리를 지금 제가 막 마구마구 키우는 애인데 로즈마리가 향이 너무 강하니까 베란다 문을 딱 열면은 로즈마리 향이 확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허브 같은 경우는 뭐 애플민트도 있고 스피어민트도 있고 한데 민트 향이 나고 로즈마리 향이 굉장히 강해서 로즈마리 향이 지금 이 제라늄의 향기를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쁘면 되죠. 냄새 따위야. 그리고 이 냄새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제라늄 꽃을 보려고 샀고요. 냄새는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레드 제라늄도 이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꽃볼을 만들면서 이게 피거든요. 지금 얘는 랜디 제라늄이라서 이렇게 꽃볼이 안 만들어지는데 얘는 만들어질 겁니다. 제라늄도 진짜 덕후분들 많으시죠? 제라늄 덕후분들 베란다 보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장난 아니죠? 완전 꽃밭이잖아요. 살짝 저는 그런 제라늄 꽃밭을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광기가 막 느껴져가지고. 근데 제라늄도 베고니아와 마찬가지로 한번 빠지면은 출구가 없다고 하는데 종류도 많고 예쁜 것도 많아서 그렇다는데 저는 냄새 때문에 막 확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향기는 허브가 담당하고 미모는 제라늄이 담당을 할 겁니다. 레드 판도라 기대되시죠? 나중에 잘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자랑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싱고니움이에요. 무늬 싱고니움인데 세이파리가 계속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싱고니움 세잎이 반반이 핀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하고 초록색이 반반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알보 있죠. 몬스테라 알보 하얀색 이런 것도 반반잎이 더 비싸게 팔려요. 하얀색 반, 초록색 반 이렇게 나온 애가 있어서 얘도 자랑하려고요. 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어제 그저께 계속 비가 와가지고 흐려가지고 오늘 업데이트를 하네요. 자,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야지.